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지혜입니다. 자, 7월 20일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황과 주요 뉴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토요일 아침 현재 비트코인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림세 보이면서 전반적인 상위 시총의 암호화폐들 내림세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 SV나 바이낸스 코인 등 오름세 보이는 코인들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상승세 보이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꽤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세 속 혼조세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장가치 2861억 달러에서 형성되고 있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65.8%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내림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6위의 바이낸스 코인과 비트코인 SV 트론 등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테더와 이오스 내림세고요. 20위까지 범위 넓혀보셔도 오르는 것들 대시와 네오, 그리고 내리는 것들 모네로나 레오 등을 찾아볼 수가 있네요. 이런 움직임은 상위 100위권 내에 대부분 관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혼조세에 더 가깝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해보시면 조정된 거래량은 라토큰, OKEX, 바이낸스 순으로 현재 높고요. 32위의 업비트도 24시간 동안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32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1,490달러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요. 자,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9,252달러 선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1만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19만 1000원 내린 125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은 대부분 상위권 시총의 종목들 하락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1253만원 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까지 내림세 보이다가 SV, 이그니스, 비트토렌트, 스텔라, 에이다, 캐리 프로토콜 등 어제는 사실 내림세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오늘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단기 기술 지표가 부정적이다. 당분간 숨 고르게 내지 약세가 예상된다는 블록미디어의 기사입니다. 일단 만 달러 위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단기 기술 지표들을 고려할 때 당분간 박스권 거래가 예상된다라는 기사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주 초반 9,000달러까지 후퇴한 비트코인을 보고 추가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1만 달러 위로 반등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 회복했는가 관련해서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소스 퀴즈를 반등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비트코인의 추가 랠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단기 기술 지표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후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들은 50캔들 이동평균선, 200캔들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약세 크로스오버가 발생했다. 그리고 상대 강도지수 RSI가 50 밑으로 내려서면서 상황이 약세임을 가리킨다. 등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약세, 그리고 숨고르기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쪽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인도 재무장관, 이 암호화폐 금지 아직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Q&A 세션을 통해서 이런 게 전해졌는데 사실 인도 그동안 암호화폐 금지다, 팔고 사고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금지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기보다는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물어보는 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암호화폐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금지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소식들이 전해
지면서 인도에서 크립토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거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 이후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일각에서 보면 한편에서 보면 시장에 좀 확실성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타겟이 비트맥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 BTC의 기사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다음 플랫폼은 어디인가 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자, 현지 시간 19일 네, 오전에 비트맥스가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적절한 라이센스나 등록 없이 미국인들에게 플랫폼 이용을 허락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소식이 처음 블룸버그를 통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뭐 범죄나 자금 세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타겟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누리엘 루비니는 사실 비트맥스를 지난번에도 한번 비판한 적이 있잖아요. 트윗을 남기면서 누리엘 루비니가 CFTC가 조사를 시작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고 네, 약간은 뭔가 즐기는 듯한 느낌인데요. 처음 보도가 된 블룸버그의 기사는 이랬습니다. 100배 레버리지 선물 거래 계약을 활용하는 비트맥스에 대한 조사에 CFTC가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기사인데요. 자,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정부 당국이 계속해서 규제의 칼날을 겨눌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65%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알트코인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인데요. 실제로 한 분석에 따르면 하드포크 이후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이 270% 오를 동안 11% 하락했고 비트코인 SV는 역시 2018년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전쟁으로 인해서 4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017년 하드포크 이후 거의 3배 상승한 와중에 이더리움은 가격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알트코인들은 알트 시즌의 피크로부터 80% 이상 하락했다. 이것이 비트코인 점유율의 상승의 이유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블록스트림 개발자 그루블스의 이야기인데요. 트위터를 월요일에 남겨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트 시즌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그냥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좀 지연을 하면서 알트코인 채굴로 단기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는 다시 2013년에 아무도 알트코인을 찾지 않던 시기로 돌아갔다 라고 알트코인에 대한 약세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벡트 이야기인데요. 벡트 거래소 사실 이제는 ETF와 함께 시장에서 거의 뭐 당분간 잊혀진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런칭한다고 하고 런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도 많이 지쳤고 이제는 주요 이슈 기대감을 주는 이슈에서 좀 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22일자로 UAT 유저 어셉턴스 테스팅이라고 부르는 테스트가 시작이 되면서 벡트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리고 벡트가 아마 이번 분기에 런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펀드스트렛의 리서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벡트에 대한 런칭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일 벡트가 런칭이 된다면 이것은 기관 투자의 큰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벡트가 승인이 된다면 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을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왔죠. 이런 것을 두고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 크립토 사이즈라는 한 트위터의 애널리스트가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비트코인이 쭉
보시면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한 31%에서 40% 정도 하락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안심해도 좋다라는 취지의 트윗을 남기기도 했네요. 자, 비트코인 선물 현재 0.05% 아주 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55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아침 주요 시황과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저희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황과 뉴스들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어제 그리고 목요일 3분 뉴스가 자, 담당자 부재로 인해서 휴방을 했는데 제가 미리 공지사항을 남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원래대로 뉴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